네, 안녕하십니까. 김윤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고래를 잡지 않는 고래 마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틈틈이 어촌 마을을 다녀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마을을 소개할까 합니다. 하나는 고래 잡는 마을, 장생포항이고요. 하나는 조개 잡이 마을로 유명했던 그리고 지금도 업을 하고 있는 영도 하리항입니다. 이두 마을을 통해서 어촌과 업의 가치를 또 한번 소개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장생포항은 고래를 잡기 7천 년 전부터 고래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10월이 고래 축제를 하는 날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현재 장생포 마을은 고래를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래와 관련된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래 마을도 재현되어 있고요. 고래 박물관도 있고 고래를 볼수 있는 탐사선도 타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래가 전설 속에서 문화가 된 그러한 마을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고래는 7천 년 전에 잡혔던 모습 그대로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총 53점의 고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울산에서는요, 울산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포경 유적이라는 점, 그다음에 북태평양 연안의 독특한 해양어로 문화라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급자족에서 시작한 어업이 계속 이어져 왔었고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포경 지식들도 포경을 하진 않지만 지식들이 이어져 왔었고, 근대 들어서 이것이 산업화됩니다. 고래를 이제는 산업적으로 대단히 많은 규모로 이제 잡기 시작했고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1910년대 장생포에 큰 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업과 관련된 배들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고래를 잡고 고래를 해체하기 전에 기념사진을 찍은 거죠. 이렇게 이제 번성했던 항은 그 옆에 방어진항이랑도 있는데요. 그 항과 함께 고래잡이로 근대 시대를 번성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45년 이후에 해방이 되고 나서도 고래 사업은, 고래 포경 산업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1974년에 이제 고래를 잡아서 육지로 끌어올렸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그 당시의 마을 모습인데, 1980년대까지 어업을 해요. 그래서 인구가 1만 3천 명에 달합니다. 장생포항이 크지 않거든요. 정말 작은 어촌 마을인데 1만 3천 명에 달하는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정부에서 울산을 공업단지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공업산업단지가 되면서 매립을 시작합니다. 장생포항도 제외가 될수 없었는데요. 장생포항에 가장 작은 구역만 남기고 그 주위 부분은 다 매립이 됩니다. 왼쪽이 1960년대 사진인데 매립되지 않은 장생포항이고요. 오른쪽은 매립이 되고 산업단지화된 장생포항입니다. 7년 사이에 장생포항은 이렇게 축소되고 여기에 살고 있던 많은 어촌의 사람들, 어업을 했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마을을 소개하면요, 신화 마을이라고 있어요. 울산에 가면 지금도 현재 벽화 마을로 유명하고요, 15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고래 축제와 연계해서 탐방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어촌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어업을 하지는 않지만 장생포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장생포의 번성을 기억하는 분들, 그러나 그 마을에서 쫓겨났다는 느낌을 또 받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1986년에 이 고래 산업이 큰 위기를 겪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상업 포경은 금지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인구가 13,000명이었던 것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모두 다 떠났죠. 다 이제 떠나고 그 마을에 남아있는 천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그 주위에는 다 공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분들이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1995년에 마을 축제를 시작합니다. 그냥 마을 사람들끼리 만나서 가요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는 그냥 마을
작은 마을 축제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점점 알려지고 고려에 대한 인식, 문화, 유산들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축제가 커져갔고요. 계기가 된 것은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울산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되게 됐죠. 포경산업이라는 거, 고래를 잡는다는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고요.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고래문화특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들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 고래 축제가 만들어졌고요. 울산 고래 축제는 울산시에서 울산시의 대표적인 첫 번째 축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장생포항에서 멀리 이제 이주를 해야 했던 분들, 그리고 장생포항이 매립되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마을 어장들이 소멸되었던 그분들이 어업으로서 어촌계라는 조직이 있죠. 어촌계를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게요. 어촌에 어업을 하지 않아서 그 생산 수확량을 알 수 없다는 명분으로 이 어촌계가 다 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공식적인 어부로의 지위를 다 잃어버리게 됐는데 이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비단 장생포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데가 많다는 거죠. 부산과 울산만 해도 이러한 어업권을, 어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업 생산을 하지 않는 그런 실적을 볼 수 없는 그런 어촌 마을이 40개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개 어촌 마을들이 다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을 했고 그런 변화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장생포항과 비슷한 사례를 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소개하면요. 장생포항과 강을 끼고 바로 맞은편에 그 온산 공업단지라고 있습니다. 이곳엔 처용암이라고 있는데요. 처용암은 신라시대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신라시대 역사의 무역항으로서 바다, 항구로서의 역할을 알 수 있는 곳인데 지금 현재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행사를 하고요. 울산시에서도 두 번째 제일 큰 축제로 처용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전설이 되어버린 어촌 그리고 포구의 그 자산을 가지고 미래성을 발굴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업을 하지 않는 이 고래 마을, 그러나 고래 어업의 문화는 남아있다라는 점, 이걸 가지고 현재 문화의 시대, 생태 환경의 시대에 고래 마을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래잡이는 이미 멈춰서 산업에서 멈춰서 전설로만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포경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이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장생포 마을을 통해서 좀 얻어야 될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장생포의 어업유산 그리고 해양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촌의 어업유산 그 문화들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급자족의 어업을 7000년 전부터 했었지만 그리고 산업화로 정말 큰 수산업의 환경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쇠락을 했고 그러나 다시 문화, 해양 문화 산업으로서 발돋움한 이 케이스를 우리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곳은 8000년 전부터 어업을 계속하고 있는 곳입니다. 배총 마을이죠. 조개더미가 있는 조개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은 현재 영도에 위치해 있고요. 태종대 해양박물관이라든지 해양 관련 기관이 다 있는 크러스터, 해양 크러스트가 있는 이런 많은 기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어촌의 상생을 좀 모색하고 있는 곳입니다. 1969년에 이곳을 발굴을 했어요. 발굴을 했더니 8000년 전에 이미 어촌 문화가 활발했었고 무역항으로서의 기능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현재까지 계속 어업을 유지하는 지속 어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마을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촌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하면 어항입니다. 네, 여기 지금 보이는 사진은
그 하리항의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뭐 물고기도 정박 그 배도 정박하고 여기서 그물도 손질하고 애물도 손질하고 그다음에 뭐 판매도 하고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동들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어항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 고민하는데 하리항에서도 여기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민들은 공동체를 조직하는데요. 현재 공동체는 어촌계라는 조직이 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동삼 어촌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인 수산물이 있거나 대표적인 뭐 해산물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류가 굉장히 많고 어획량이 높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을 하고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동삼어촌계도 어촌 유딜의 대상이 돼서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죠. 어촌에서 중요한 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항입니다. 어민들은 이 어장과 어민을 가꾸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바다라는 게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곳은 이제 아닙니다. 환경오염도 있고요. 그래서 그 생태 자연적인 순환을 위해서 바다 가꾸기를 많이 합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도 하고요. 인공 어초도 심고 작은 물고기들도 방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어장 어항 가꾸기도 동삼 어촌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촌계들 그러니까 어촌 마을에서 다 고민하고 있으면서 미래를 위해서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는 동삼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낚시 체험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어촌 체험 마을을 통해서 어촌 체험의 가치를 좀 다른 어촌에 있지 않은 사람들 공유하고 그리고 어민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어촌 체험 마을을 많이 운영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지금 현재 어촌은 어업만으로 생활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어촌 어업 위에도요. 개인적으로 낚싯배를 운영하기도 하고 어촌계에서 지금 동삼동 어촌계에서는 유람선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요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촌이라고 하면 어부도 있지만 해녀도 있습니다. 동삼 어촌계 가시면 해녀들의 물질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는데요. 그 해녀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해녀 문화 전시관이 있으니까요. 여기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해녀들 직접 물질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하는 곳도 있는데요. 태종대라는 관광지가 있죠. 그 안에 들어가시면 자갈마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채취한 그 해산물들을 이제 판매하고 있으니까 맛보실 수 있습니다. 마을의 중요한 공동체 행사 중에 하나가 풍어제라고 하는 기원제가 있습니다. 만선을 기원하고 어부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원제인데 예전에는 한 마을의 축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하는 큰 축제로 개방적인 축제로 만들게 되면서 마을을 홍보하고 그리고 마을에 대한 이해들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어촌마을이라고 한다면 하리항처럼 8천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되는 곳들이 또 있는데요. 그 옆에 남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용도에는 두 개의 어촌계가 있는데요. 이웃하고 있습니다. 남항 어촌계도 8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개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근대가 되면서 많이 매립됐고요. 여기에는 이제 수리조선소가 들어서면서 깡깡이 마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깡깡이 마을을 가지고 있고 마을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흰여울 문화마을이라는 문화자산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가지면서 어업을 해가는 곳인데요. 앞으로 전형적인 도시 어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또 우리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어업을 하는 이 전통어업을 소규모지만 유지하고 있는 이 마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현재 어촌 문화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사업을 통해서 개방성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어촌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전에는 마을 내부의 사람들만 어촌이었지만 이제는 마을 외부의 사람들도 어촌 공동체에 들어와 있고 어촌 공동체의 새로운 범위들을 좀 설정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 이름을 따서 이제는 마을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특산품을 가져오면 그거 하나가 브랜드가 되는, 그래서 고유한 특산품을 만든다든지 이제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공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성을 담은 경관, 그냥 무작정 뭐 벽화마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색을 담은 경관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을 표현한 축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 어업이 어떻게 현재의 어촌으로 살아가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 두 어업을 그 어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 어촌의 본질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현재 사회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걸 대표하는 단어가 어촌다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촌다움은 농림부에서 농촌다움 자원이라는 것을 먼저 사용했더라고요. 정책을 좀 빠르게 사용했던데 농촌 어메니티 아니면 농촌 경관, 농촌 재생이라는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이 많이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어촌다움 회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어촌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구체적인 논의가 많이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촌은 어민들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어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촌에 대해서 어촌의 변화에 책임을 지고 어촌의 삶을 관찰하고 지키는 그러한 인식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전통적인 것들을 계승하고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재창조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촌다움이 있어야 그곳에서 어촌 감성이 나타나겠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촌 감성을 찾아서 어촌에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 어촌다움의 가장 기반은 어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촌을 구성하는 거 어장, 어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바다가 있어야겠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바다가 있어야 될 거고요. 거기에서 어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업을 하는 어부들이 있어야 어촌의 가장 기본적인 전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현재의 역할들이 많이 부여됩니다. 어민들조차도 어촌이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어촌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것들을 모아서 어촌다움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어촌 감성이라는 것을 만들고 감동, 휴식,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해양문화산업, 어촌문화사업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촌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네, 변화가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아주 가까운 사례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해수욕장은 어촌이었습니다. 어촌이 해수욕장이 개발되면서 계속 외곽으로 벗어나게 됐죠. 한켠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그것이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등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가보시면 어촌마을이 꼭 있습니다. 그 해수욕장 저 끝에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 도시화나 산업화로 어촌이 변하기도 합니다. 부산에 이제 제2신 항만이 건설될 예정이고요. 논의 중에는 있지만 가덕도 신공항도 있습니다. 어촌이 이주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많은 매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장이 없어질 거고요. 아니면 어장이 축소될 겁니다. 아니면 어촌 마을이 다른 곳에 이주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들도 감안해서 어촌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고령화가 심각하죠. 네, 그래서 경남 어촌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체험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변한 어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먼저 공간에 대한 규정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을 단위였던 전통적인 어촌 개념이 이제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마을 이후의 배후지인 도시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촌의 구성원도 달라졌습니다. 어업을 하는 어부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비어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어촌의 공동체 조직이기 때문에 구성원에 대한 개방성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촌의 경제는 이제 어업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들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들도 감안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촌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대로 가져가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촌과 어업의 가치를 재해석한다면 지금 많이 고민되고 있는 어촌 소멸 이런 것들의 어느 정도의 해소를 통해서 미래에도 어촌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희 교수님